보마. 자, 김니김니님. 전 보험사 다시 부활된 거죠? 저도 저번 주에 가족들 보험 증권 찾아보느라 바빴네요. 네, 일단은 현행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일단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쪽은 농협이나 생명보험사는 ABL 이런 쪽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EMH는 유상 언제까지 유효한 거죠? 현행 그대로인 거죠? 네, 아직까지는 바뀐다는 내용은 없고요. 이번 달에 바뀐다고 나오면 저 보호망이 바로 라이브 때 올려드릴게요. 아직은 편안하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님, 손해보험사도 현행 유지를 잠시나마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잠시 보류. 근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 지니키님, 그럼 지금 유사암 유리한 곳 보험사 순위 알려주세요. 지금 유사암 유리한 곳이 안백유첨, 안백유이 이런 데가 삼성화재 있고요. 저렴한 곳이 아니면은 한화생명 이런 데는 암 수술비가 주계약이고요. 일반암 안 들어가도 유사암 6천만 원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표준체가 보험료 만 원, 2만 원 채 안 됩니다. 이런 쪽이 워낙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1대1로 저렴한 곳은 농협, 그 다음에 ABL, 동양 이런 쪽이 매우 매우 저렴하겠네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DB손해보험이 좀 저렴하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